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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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있었답니다. 네.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Oh,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각 나라, 각 민족, 각 지방에는 명문 집안이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명품, 명문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물건인데도 명품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도 특별히 특별하게 들어서시는 각 시대의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평범한 가정에서 출발했다가 명문 가문 됩니다. 또 노아 가문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받은 노아의 가문, 명문 가문입니다. 계속해서 내려오면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집에서 이 다윗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명문 가문 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한 사람, 노아도 한 사람, 다윗도 한 사람, 요셉도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심지어 부부 사이가 갈등하게 되고 이 갈등은 급기야 두 사람 사이가 금이 가게 되고 등을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 사회에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한 위기 앞에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도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고 명품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명문 가문은 명문 집안, 명문 가정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낸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워버리는 명문 가문, 명문 집안. 그런데 또 한 명문 가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만들어낸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하늘에서 내리는 명문 가문 되시길 바라면서 성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누구든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평생 이 땅 떠나실 때까지 그 자녀에 대한 마음에 늘 노심초사합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무거운 짐은 자녀에 대한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꼭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자녀에 대한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잘 되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자라날 때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아이가 믿음에서 잘 자라서 나중에 장성한 후에 이 사회와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훌륭한 자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지만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그 신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 가정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오시길 바라면서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 가정은 약 1500년 동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경 안에만 기록된 내용이 아니고 저는 역사학을 또 전공했고 고대 역사를 저는 많이 연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에 있는 자료 수집을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한 가정을 소개하는 이 가정은 성경에서만 기록된 가정이 아니고 저 유대 역사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 기록하고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약 1500년 동안 역사 속에 한 시대뿐 아니고 1500년 동안 시대 동안에 그 가정에 무조건 태어나는 사람마다 지도자가 되는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오늘 소개되는 누가복음 1장 5절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난 이 시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야의 반열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으니 그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남편 그리고 엘리사벳 두 사람 부부지간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 이름을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그 아비야의 반열에서 사가랴 제사장이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경 강좌는 사가랴 엘리사벳을 말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왜 의인일까요? 성경 계속해서 이어서 누가복음 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에 대하여 성령께서 강조합니다. 그들은 아무 흠이 없이 하나님께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계명과 규례에 대하여 그대로 따라서 뭘 말합니까? 주의 계명은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이 사람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인이요, 성경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증언하는 의인된 사람 부부,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행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한 가지 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이 시대도 사가랴 엘리사벳 같은 부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 이런 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목사인 제 자신을 볼 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저 사람은 정말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천사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보게 되면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대단히 경건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혼자서만 그렇게 열심히 믿는 분이 아니라 부부가 한결같이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볼 때 저분이 참 천사 같은 모습이구나, 이러한 제가 마음을 가질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이 사가랴 엘리사벳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에게는 수태치 못함으로 그들이 저희가 무자하였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말은 늙었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라 대단히 경건하고 의인이라고 칭찬받으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의 계명과 규례에 대하여 그대로 흠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볼 때도 존경스러운 저 사람한테 말 못하는 큰 고민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자녀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관심할까요?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일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게 지금 찾아온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이 막혀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가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는 범사에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맞춰서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13절에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이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천사는 누굽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입은 것이 아니냐. 후사들이 누굽니까? 구원 얻은 후사가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오늘 천사가 이 사가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간구함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두 사람 다 나이가 많더라 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말씀을 강조할까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가랴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뭘 간구했습니까? 뭘 기도했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사가랴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되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내가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사가랴는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흠이 없는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머릿속에 내 지혜로는 내 상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한 거예요. 그게 간구라 말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허공을 치는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하소연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 내게 아들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요한이라는 이름은 땅에서 지어진 이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서 천사를 통하여 그 집에 전해주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름을 지어 내려준 이름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보다 이 땅에 먼저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서 사가랴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 그 아들 요한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름의 의미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의미 있는 영적인 깊은 이름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성경은 이렇게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엘리사벳 이름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어난 하나님이 지어준 이 이름은 요한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내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 어머니, 예배하는 어머니, 하나님이 기억하는 아버지, 거기서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태어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속에서 천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가랴에게 전해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의 남을 기뻐할 것이라. 그 노년에 태어나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아들은 이 땅에 내려보낼 때에 사가랴 아버지에게 전해지는 그 소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태어난 이 자식은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즐거움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 자녀들이 때때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부모 마음에 근심을 주지 않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자녀가 되기를 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에게 때로는 근심 덩어리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걱정 덩어리가 됩니다. 이 아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늘 부부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 같은 집안에서 주신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합니다. 이 아들은 너에게 기쁨을 주며 즐거움을 줄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의 남을 기뻐할 것이라.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웃음을 주는 그런 아들로 이 땅에 내려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축복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큰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예정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는 이미 큰 자가 될 것이고 성경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입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 충만을 입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자손의 집안, 다시 말해서 이 사가랴의 집안은 도대체 어떤 집안이었길래
이런 세례요한 같은 이런 축복의 아들이 태어났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계십니까? 이 시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기서 누가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바로 세례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그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이 자녀가 잘되게 해주시고 성적이 오르게 해주시고 똑똑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고 건강을 해달라는 그 기도는 대단히 제가 볼 때는 같은 기도 내용이라도 별 가치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지라도 이 아이가 잘되는 이유가 왜 잘돼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아이가 잘 돼야 됩니다. 내 가족이 행복해야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말 가지고는 전도 안 됩니다. 지금은 세상은 교회를 욕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내 가정, 내 집안에서 내 일가 친척이 다 알고 있는데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내 집안 식구들이 볼 때에 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런 축복을 받는구나, 이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잘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각 분야에서 CEO가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할 때 모든 학생들보다도 머리가 될 이유가 있습니다. 똑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년에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면서 나라가 다릅니다. 민족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어느 지역에 살던 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온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아무리 위대한 시대적으로 아무리 최고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가장 높이 인정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분이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내 가정에도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자녀가 반드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지금 자녀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면서 놓을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 두림에 있다 하면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대로 하십시오. 하게 되면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말씀이라 했으니 이 말씀의 씨앗을 내 심령에다 심어서 날마다 기도로 가꿉니다. 은혜 생활로 가꿉니다. 믿음으로 가꿉니다. 그럼 반드시 말씀의 씨앗은 싹이 터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태어나기도 전부터 성령 충만 주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술도 마시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그런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배후에 누가 있냐면 그 조상들 때문입니다. 좋은 아버지 어머니를 두었고 그 윗대로 올라가면서 좋은 조상들을 두었습니다. 신앙의 훌륭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 끌어내린 적도 없습니다. 무슨 능력을 행한 적 없습니다. 극히 평범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해서 이 사람이 이 축복을 이 자손대에 와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던 때부터 1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대 역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역사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 12절 사건을 옮겨가겠습니다. 이때는 약 1500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약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더니 모세 시대가 왔습니다. 모세 시대 때에 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광야길을 가고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손을 계속 들 때마다 들고 있을 때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하니까 손이 점점 내려올 때 성경 산 아래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모세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모세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외워서 들리라. 책에 역사에 남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초로 나타나는 아말렉을 이기고 난 후에 모세와 아론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난 후에 여기서 사은 단이 요한 니시의 단입니다. 니시란 말은 따라서 승리, 승리의 단입니다. 오늘 승리의 단을 쌓았던 이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이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28장 다시 말해서 모세와 여기 아론 훌이 팔 붙들어 올렸던 출애굽기 17장 사건이 끝나고 약 10장이 지나가는 출애굽기 28장 1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류 역사에 최초로 세워진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바로 아론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아론은 앞에 다른 행적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 주의 종 팔 붙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단히 그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이때 몇 명이 있었느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이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60만 명 가운데 두 사람이 모세 곁에서 팔 붙들어 주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기 28장 1절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라. 제사장을 세우면서 하는 말이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고 여기서 아론 때로부터 이 제사장 제도는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내려왔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가랴 제사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를 왜 제가 이 아론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역대상 2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론 집안에 족보가 나옵니다. 아론 집안의 자손들이 전부 이름이 열거되는데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 아비야라는 이름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 누굽니까? 바로 사가랴의 조상 누가복음 본문 1장 5절에 아비야가 나옵니다. 바로 이 사가랴는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성경은 엘리사벳 그 아내도 아론의 자손으로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 같은 이런 놀라운 자손의 축복을 주신 것은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주의 종과 연합하는 사람. 저는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잘 되는 방법 딴 것도 없습니다. 주의 종과 연합해야 됩니다. 주의 종과 하나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손에게 150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과 성도가 등을 돌리면 불신감이 생기고 교회가 균열되면 교회는 망가져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는 교회가 잘 되면 민족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아론은 바로 어디 집안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론은 레위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로부터 시작되는 이 집안이 흘러내려오면서 아론 때에 와서 제사장이 되었고 아론이 와서 때 와서 모세 주의종 팔 붙들어 올리고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제사장이 되고 1500년 동안 이 사가랴 때까지 계속해서 제사장 집안으로 하나님께서는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 뭘 했느냐면 민수기 1장 5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정거막을 책임질지니라. 정거막 성막이 오늘 성전 교회를 말합니다. 이 레위 사람 아론의 집안은 두 가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전 그리고 주의 종 연합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기 원하는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모세가 그렇게 말할 때
모세 주의 종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이때 레위 사람들만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책이 보게 되면 일곱 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진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 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계신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주목했습니다. 주의 종과 연합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성전 중심의 사람.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은 성경은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합니다. 마음이 같은 마음입니다. 어디로 모입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레위 집안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택하실 때 한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리 레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바로 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마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1500년이 흘러가도 이 집안을 잊지 아니하시고 세리 요한 같은 여자가 낳은 저 중에 가장 큰 자가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제자 선택할 때 이 레위 집안에서 선택하시는 이 축복은 바로 오직 성전 중심 주의 종과 연합한 자의 복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교회와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잘 되면 이 민족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하여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이러한 자녀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계시록 7장 7절을 보게 되면 이 레위 지파의 사람 가운데 1만 2천 명이 인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쳐버리세요. 오늘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그 집안에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사에 여러분 이 시대의 명문 가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진실한 크리스찬의 가정이 되셔서 항상 자손대대로 세례 요한 같은 이런 큰 자가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태어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 전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소화기 내과 질환으로 수술 직전 당회자 목사님이 기도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곧바로 이 자리에서 간증을 했던 남편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던 지난 2014년 1월 10일에 폐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참고로 대장 질환은 간과 폐로 전이율이 높다고 합니다. 다음 진료 예약인 4월 15일까지 두려움과 걱정으로 3개월을 보낸 후 4월 25일 검사 결과를 보러 저는 직장에서 예출득하고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순서가 되어 담당 의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영상 자료를 미리 보시고 저희 뒤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관리하던 환자에게서 폐에 하나도 아닌 두 개의 이상점이 생기니 내심 걱정을 하셨었나 봅니다. 그런데 검진 영상 자료에는 두 개의 모두 흔적이 없이 깨끗이 없어졌다고 하며 저희들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3년 전 남편은 건강 회복의 축복을 받고도 저의 믿음 생활이 못마땅하여 늘 제게는 마음의 가시로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로 저를 짓눌렀지만 성령의 인사 중 특별히 믿음의 인사를 부어주시고 행함으로 경고해 주시니 차츰 남편의 신앙생활도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낮 예배 자리만큼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당회장 목사님께서 예배 끝무렵에 해주시는 치유 기도 때마다 남편이 치유를 위해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를 받다가 살짝 옆을 보면 남편은 두 눈을 꼭 감고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아랫배에 대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오면서 저희 부부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환호를 했고 그날 저녁
금요철야 예배 때 교구 전도사님께 바로 그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처럼 변화받기 시작한 남편은 사업장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업장이 2012년도에 남들은 안 된다고 할 때 혼자 잘 되어 남자들 특유의 자만심으로 부풀어 있던 차에 2013년 2월 당회자 목사님이 사업장 축복 신방 때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받은 남편은 늘 틈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약속에 따라 잘 견디며 예배의 자리도 회복하더니 그해 12월부터 지금까지 그 사업장이 회복되어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운영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직장생활로 바쁜 일정 가운데도 저에게 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인사를 주시어 당회자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해 주시는 말씀을 신비에 새기게 해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저에게 아홉 가지 열매를 다 맺도록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한방 소화제를 가지고 다녀야 할 정도로 위장 장애로 고생을 하고 수시로 뜸이나 부항으로 치료받던 저는 수양관 집회를 사모하며 기도하던 중 직장 생활 중에도 참석하여 당회자 목사님의 안수 기도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어서 2010년 8월 이후 지금껏 4년 동안 소화제 한 알, 감기약 한 알 입에 대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혹 감기 기운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제 건강 지켜주고 계신다고 저는 매일 간증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이 감기 막아주세요 하고 바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진짜 바로 회복되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 받길 원하는 한없이 부족한 작은 저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귀한 화강교회의 놋기둥 되기를 소망하며 간증할 수 있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립니다.